지금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의 주권이 무너져서 한반도가 정말 전쟁 위기로 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개혁이라는 게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나는 항복무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인데 그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헌법에서 물론 이 특권과 기본권은 다르지만 헌법의 기본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생명권이 있는데 생명권을 포기 내 생명인데 내가 포기한다. 그럼 자살 행위가 허용됩니까? 뭐 내 아이니까 내가 낙태한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불소추 특권과 유사한 특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지난번 대장동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체포영장하니까 부결시켰는데 그 행위가 마치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표결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비리행위를 감싸는 방탄 국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부 그때도 일부 의원들은 뭐 사실상 30여 명의 반란표가 있어서 거의 잘못이면 통과될 뻔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프랑스에서 그걸 보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같은 당을 하면서 생각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저는 계파의 분쟁이 있더라도 외부의 일이 벌어지면 하나로 단합되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민주당의 사실 전통입니다.